성인 10명 중 3명은 어린이날 선물로 현금 상품권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롯데 멤버스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전국 20대에서 6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35.8%가 어린이날 선물로 현금 상품권 등 용돈을 꼽았습니다. 장난감 등 완구류가 19.7%, 게임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가 13.4%였고, 이어서 의류, 패션 잡화, 문구류와 도서 순이었습니다. 평균 예산은 12만 4천 원이었습니다. 서울 지역 에어비앤비 객실이 지난해 기준 14,937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퍼듀대 장수청 교수와 방도형 박사과정생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숙박업 등록 현황과 에어비앤비 웹페이지를 분석해 최근 에어비앤비 조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조사 결과 서울 숙박업체 객실 중 5분의 1은 에어비앤비 객실이었습니다. 3월 기준 서울의 에어비앤비 등록 숙소는 11,554개로 집계됐습니다. 호스트는 4,337명으로 한 명당 평균 2개 이상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숙소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마포구로 2,161개였고, 중구와 강남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여름 성수기를 맞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인천 사이판 노선을 매일 운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올초주 2회 운항에서 3배 이상 늘렸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사이판 취항 31주년을 기념해 이번 증편과 함께 항공권, 호텔, 골프장, 면세점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SBS 정현입니다.